초등학생한테 반해보기 또 처음이다. 아니 초등학생인가? 8살인가? 9살인가? 아무튼 그랬거든요. 남자아이였어요. 제가 이제 설아를 어린이집 보내잖아요. 전희주님 후원 2,500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설아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저녁에 일찍 데리러 가서 안고 걸어오는데 우리 집 그 아파트 들어오려면 그 카드를 이렇게 해야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지갑 안에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가 없어서 그걸 또 이제 관리실 눌러야 그게 문을 열어주는데 가끔가다 관리실에서 이제 카드 갖고 다니세요? 카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좀 이렇게 거슬리잖아요. 아, 그래서 아씨 카드 안 갖고 왔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데 설아랑 아니 갑자기 앞에 초등학생이 남자분이었어요. 조그만 애가 조그마하다고 해야 되지.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박시탈님 후원 2,000원 감사합니다. 저거 넣지 않는다. 저거를 무조건 내가 가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. 이거다 이걸 막 속도 높이고 오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그 아이가 학생이 봤나봐 내가 뛰어오는 거를. 근데 아무리 봐도 보통 그냥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아이는 내가 뒤에서 온다고 자전거를 딜에 넣은 다음에 손으로 그 문을 잡고 있는 거야. 그 아이가. 어머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어머 진짜 어떻게 그렇게 어쩜 그렇게 매너가 내가 올 때까지 손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야. 그것도 초등학생 8살에서 9살 되는 아이가.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고마워 어떻게 고마워 이랬더니 그 아이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또 여기다 또 착 아니 예절까지 바른 거야.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있잖아요.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누르고 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자 조심해서 가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두 번이나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. 그리고 그 아이는 1층에 사니까 들어간 거지. 근데 우리 설아를 보니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게 설아야 나중에 커서 저런 남자 만나야 돼. 설아야 저런 남자 만나야 돼. 저렇게 예절도 바르고 저렇게 매너도 짱이고 저런 사람은 커서도 될 사람이야. 알겠지? 심지어 우리 설아가 태어난 지가 14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설아한테 저런 남자 만나래. 진짜 너무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거기다가 얘 초등학생이 얼굴도 잘생겼어요 여러분들. 얼굴도 잘생겼지 매너도 짱이지 예절도 바르지 거기다가 굳이 두 번이나 예절 나한테 인사를 하지.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내가 우리 설아 데리러 간 게 창피할 정도로. 물론 초등학생인데 잘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누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이모로서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.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제. 잊을 수가 없었어. 너무 고마워서. 그래서 사람은 진짜 인성이 좋아야 되고 예절이 발라야 되고 싹싹해야 되고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 저 아이가 저렇게 좋아? 저렇게 괜찮아? 어제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설아 이제 어린이집 맡겼다가 데리러 오는데 그 놀이터에 할머님들이 이렇게 막 6명에서 5명 이렇게 쫙 앉아있더라고. 벤치 여기도 있고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멀리서 제가 머리가 너무 튀지 않아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멀리서도 막 보이는 거지 내가. 근데 가까이 거의 얼 무렵쯤에 할머님이 어머 어른도 작고 어머 아이도 작네. 그래서 괜히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예 이러는 거야. 나도 작은데 아이도 이제 너무 작으니까 우리 설아가 되게 작게 태어났잖아요. 제가 덩치가 되게 작아요 여러분들. 키가 작잖아요. 155, 157 이 정도 보이는 그런 키니까. 근데 우리 설아도 작게 태어났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어른도 작고 아이도 작고 어머 이러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. 너와 난 조금씩